안녕하세요. 혐오 사펜스의 MC 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이로입니다. 지난번에는 곰표 맥주를 마셨는데요. 구두약으로 유명했던 말표가 곰표에 질 수 없었는지 말표 맥주라는 콜라보를 진행했습니다. 말표 맥주는 스퀴즈 블러리와 말표 산업 그리고 CU가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이것도 역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요. 제품 스펙은 이제 ABV 4.5%에 IBU가 21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다크에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다크에일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스타일인데요. 우선 시험 후에 얘기해 볼까요? 네. 자, 이걸 제일 못해요. 흑맥주랑 고블렛 잔으로. 오. 네, 한번 마셔볼까요? 네. 이거 되게 막 그 무슨 향이라고 하죠? 뭔가 그 밤향, 헤이즐넛 향 같은 게 막 이렇게 좀 처음에 딱 입에 댔을 때 밀려오거든요. 우선 아까 시험 전 했던 얘기를 이어가면은 다크에일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적 없는 카테고리라는 거죠. 이게 뭐 스타일 카테고리라는 설명이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그 내용은 여기 준비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라이트 브라운 에일이나 포트, 스타우트라는 스타일을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다크 에일이란 것도 약간 그 흑맥주라는 표현과 비슷한 뉘앙스의 분류인 것 같네요. 네네. 양조장에서 화제성과 일반 소비자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 비공식적인 스타일을 지정하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그건 뭐 양조장에다가 문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도인지는 정확히. 네네. 그리고 이제 스퀴즈 블러리가 2020년 대한민국 주류 대상에 밤이면 밤마다라는 맥주로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거 딱 봐도 밤이 컨셉인 것 같은. 그러니까 오늘 마신 말표랑 이게 비슷한 맥주일 것 같은데요. 밤이면 밤마다를 포트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스타일 맥주는 로스팅한 메가에서 나오는 초콜릿, 커피, 토스트, 스모키 같은 풍미가 특징이고 중간 갈색 또는 짙은 갈색 또는 다소 이제 검은색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약간 아까 전에 그 커피 들어간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조금 났군요. 네네. 캔에 담겨 있을 때보다는 이게 이렇게 따라 가지고 잔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색상을 보고 마셔야지 그 어릴 적에 보던 그 갈색 구두약 색깔이 조금 날 것 같아요. 네, 네. 말표 구두약 하면 가장 생각나는 거는 제가 이제 군용 신발을 워크라고 하는데요. 네네. 매일 저녁에 이제 개인 정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말표 구두약으로 광내던 생각이 나고요. 아. 뭐 특히나 휴가 전날에 물광이라고 하여 구두약하고 물을 이용해가지고 유리처럼 그 신발을 닦아서 이제 휴가를 나갔던 기억이 나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그 갈색 학생 단화를 신어야 되는 교칙이 있었어요. 네, 그때 말표 구두약 좋은 학교인데 그럼? 좀 안, 제 생각엔 좀 안 좋은 학교였던 것 같아요. 구두 갖고 다니려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표 구두약 그때 갈색깔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구두를 잘 안 신는 추세기도 하고 또 구두약을 써도 일단 이게 스틱형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나오면 이렇게 찍 하고 나오는 그런 형태가 많다 보니까요. 근데 뭐 구두약 만든 그 회사는 어쨌든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창립한 지 60년이 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말표 산업이고요. 1955년에 창립 당시에는 태양사란 이름이었고 1967년도 국내 최초로 말표 구두약을 개발해 국민 구두약으로 사랑을 받게 되면서 회사명을 1992년도에 말표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아, 바꾼 거군요. 네. 아무래도 구두 관련 제품들이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말표 구두약을 구매할 정도로 친숙한 브랜드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게 먹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좀 곰표에 비해서 약간 생뚱맞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제품을 따라가지고 시음을 해보니까 좀 재밌고 잘 어울리는 콜라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제 뭐 맥주를 만든 스퀴즈 블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네. 춘천에 위치한 2017년에 설립된 젊은 양조장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주류 대상에서 2019년과 2020년에 수상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요. 뭐 아까 얘기한 밤이면 밤마다 그리고 소양강 예일이 상을 타면서 유명해졌죠. 아. 그 이외에도 뭐 IPA, 윗비어, 바이젠, 포터, 뭐 세종, 헬레스, 라거 등등 해서 다양한 스타일 맥주를 생산하고 있고요. 또 스퀴즈 홈페이지에 가보면 잔에 술을 따르는 뜻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엠블렘에는 토끼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또 야구에 보면 스퀴즈 플레이에서 이름을 따온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렇네요. 여기 보시면 네네네. 이게 마크가 있어요. 여기 딱 보면은 왠지 토끼가 이렇게 방망이를 들고 있는 베이스도 보이고요. 아, 스퀴즈 플레이라고 하면 그 약간 그 번트 되고 좀 치사해도 좀 점수를 내는 뭐 그런 의미. 뭐 그만큼 열정적으로 네.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뭐 한국에 네네, 이렇게 네. 좋은 양조장들이 계속 생긴다는 건 저 같은 맥주 매니아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니까요. 네. 그런데 혹시 이거 말표 맥주가 한정판 아니겠죠? 지난번에 보니까 그 곰표도 되게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뭐 곰표도 그렇고 말표 맥주도 한정판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물량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시유 편의점이나 이마트에서 구매해서 드셔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밤향이 있는 스타우트 또는 포트 같은 말표 맥주를 마셔봤는데요.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면 좋겠죠? 네, 구독도 이왕 해주시면 좋겠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생각이 뭐 알코올 도수는 낮지만은 뭐 흑맥주나 이런 검은색 맥주들을 좀 겨울에 좀 맞다고 색깔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겨울에 군밤하고 먹으면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동일한 맛인데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밤 뭐 제가 군밤을 좋아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밤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맥주를 뭐 이 감 계급 뛰더라도 맛있는 맥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 꽤 잘 만든 맥주. 곰표 대 말표. 나는 곰표보다는 저도 말표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곰표는 좀 인공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하면은 말표는 그래도 좀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뭔가 흑맥주에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까지 인공적이지도 않고 약간 밤향이 있으면서 조금 고소한 맛이 살짝 나요. 약간 뭐 약간 탄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토스트 같은 맛 같은 게 살짝 나가지고 뭐 스타우트나 네. 이제 포트의 기본기를 깐 상태에서 밤향이 나니까 네. 일단 기본 네. 베이스는 마셨을 때 아 이거는 무슨 스타일이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되는 기반이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네네. 이게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이제 그 검정색 맥주 하면은 되게 쓰고 막 강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검은 색깔의 맥주, 어두운 색깔의 맥주를 좀 피했는데 말표가 나오면서 좀 많이 먹게 됐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의외로 좀 이렇게 약간 달콤한 부분도 좀 있고 이렇게 향이 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막 얼마 안 된 일반 분들이 이거를 접하면서 제 MC조님 같이 뭐 이제 말씀하신 스타우트나 포터 같은 종류를 같이 즐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입문하는 단계에서의 하는 분들한테 추천을 할 수 있다. 뭐 저는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에 가셔가 기네스 중에 질소 충전한 니트로 말고 오리진이 있거든요. 탄산가스 들어간 그거랑 비교해 보면 향을 빼면 거의 비슷한데 어떤 탄 맛이라든지 스타우트 가지는 그런 미묘한 차이들을 느껴볼 만한 꽤 재밌는 맥주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맥주예요? 검은 맥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먹어봐야 되는 그리고 안 먹어본 사람이지만 한번 먹어본 한번 먹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두 번, 세 번 이상 마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생각나는 맛이에요. 맞아요. 밤향이. 네. 편의점에서 네캔 만원 골로라고 하면 넣을 것 같아요. 값에 들어갈 것 같아요. 별점 5점 준다고 했을 때 별 몇 점 주실 것 같아요? 4.5. 저도 4.5 줄 것 같아요.